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도 제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20만명을 넘으며 화제입니다. 와우! 각종 신곡과 소통 등등 꾸준히 영상을 올려온 김호중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큰 인기에 힘입어 지난 12일 기준 구독자 수 2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지난 6월 17일 할머니 무비 티저를 시작으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했던 김호중씨는 3개월이 채 안돼 2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우,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또한 할머니 무비는 200만뷰를 앞두고 있으며 만개 풀버전은 70만뷰를 돌파를 했고 우산이 없어요도 70만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 세 곡 할머니 그리고 만개 우산이 없어요까지 제가 다 부른 노래들입니다. 저한테 이거 불러보세요 하면 바로 탁 튀어나올 정도로 잘 아는 곡들입니다. 자, 끝으로 김호중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78만뷰를 돌파하며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중씨의 구독자 20만명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50만 100만 쭉쭉쭉 갑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 팬들의 응원이 엄청나 화제인데요. 이는 한 매체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주부 한모씨는 4개의 음원 사이트에서 김호중씨의 노래가 제대로 재생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씨는 멜론, 지니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에서 정기 이용권을 구매해 PC에서 김호중씨의 노래를 무한 재생한다고 합니다. 김호중씨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총공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공이란 총공격의 줄임말로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 노래를 차트 상위권에 올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음원을 재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차트 순위에 민감하고 팬수가 많은 아이돌 팬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트로트 열풍으로 일부 가수가 강력한 팬덤을 갖추게 되면서 어느새 트로트 팬 사이에서도 총공 문화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많은 아리스 팬분들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 10일 지니뮤직 일간 차트에 탑 100에 오른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들 중 김호중씨가 발매한 사라소는 최상위권인 9위에 안착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돌을 뚫고 말이죠. 오는 22일 피지컬 앨범으로 출시가 되는 김호중씨의 정규 1집 우리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선 주문 수량을 이미 4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이돌 음악이 주를 이루는 앨범 시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에 김호중씨는 최고의 아이돌들 가운데 선 주문량이 모든 가수를 통틀어 초동 탑3 안에 들면서 전문가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와우, 엄청납니다. 제가 찾아보기론 김호중씨를 제외한 초동 최고 기록은 그룹 엑소의 백현과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아이돌 가운데 김호중씨가 당당히 탑3에 올랐다고 하니까 아, 이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한편 김호중씨와 함께 SBS 플러스 예능 파트너로 출연하게 될 가수 소연씨가 근황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소연씨는 지난 1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 소연씨는 높은 콧대를 자랑하는 옆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가 하면 멍한 표정으로 귀여운 매력까지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연씨는 꽉 채운 밤샘 녹화, SBS 플러스 파트너, 9월 29일 첫 방송 등의 글과 함께 MC로 출연하는 파트너 홍보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씨와 소연씨가 출연하는 파트너는 경쟁 구도의 서바이벌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파트너와의 만남을 통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전달하는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첫 게스트로 김호중씨가 출연이 확정되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저는 이거 꼭 봅니다. 김호중씨와 소연씨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실생활 속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참가자들을 위한 음악 선배로 남다른 활약상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수 영기씨도 파트너에 합류하면서 이 셋의 케미를 기대케 했습니다. 김호중씨의 파트너 9월 29일 SBS 플러스, 이건 꼭 본방사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씨의 영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